킨라면 TV. 반갑습니다. 킨라면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떡상 중인 드라마가 있습니다. 네, 킹덤입니다. 이 킹덤에서 보면 백성들이 항상 굶주려 있는 가운데 세자 이창이 본인의 식량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그렇습니다. 바로 유포입니다. 백성 중 한 명이 그걸 받으면서 그게 뭔지 모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로 국을 끓여요? 어? 아, 그런데 이게 실제로도 끓여지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네, 이름하여 킹덤 정식! 만들어 저들에게 죽어라. 난 이제 식겹구나. 뭐 하는 거야? 네, 육포는 핏물을 뺀 생고기에 양념을 해서 말렸다가 간하기를 반복하여 만드는 음식입니다.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먹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니까 꼭 사서 드세요. 자, 어쨌든 이 친구는 말린 식품이라서 생고기보다 딱딱한 상태니까 찬물에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무밭입니다. 이 무는 좀 특이하게 잔뿌리가 검정색으로 자랍니다. 무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집니다. 또한 익힌 무는 특유의 아린 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생겨서 건져 먹어도 좋고 국물 맛도 상당히 좋게 만듭니다. 생선조림에서 무가 더 좋아지면 나이 든 거라는 말도 있죠. 그런데 소고기 뭇국에서 무가 더 좋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네요. 자, 다음은 양파인데 이 양파는 보통 뭇국에는 잘 안 넣습니다. 근데 저는 넣으려고요. 국물에 단맛이 돌아서 더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빼도 된다고요. 다음으로 가스불을 켜고 달군 참기름에 다진 마늘을 볶아줍니다.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센 불로 볶으세요. 불려뒀던 육포에 물을 제거하고 마늘과 함께 볶아줍니다. 육포에도 마늘향이 입혀질까요? 제가 아이언맨 수트 입는 거랑 비슷한 확률일지도 모릅니다. 빛가루에 나오는 건데 육수를 안 썼기 때문에 푹 끓여주겠습니다. 여기서 물을 붓고 나니까 색깔이 평소 끓이던 묵국과 흡사해서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. 여하튼 준비한 야채도 투입하고 간을 맞춰줍니다. 어때요? 뭐가 자꾸 빠진 맛이 나서 후추도 넣어봤어요. 소금도 좀 더 넣고요. 자, 어느 정도 끓였으면 불을 꺼줍니다. 근데 방금처럼 끓던 냄비에 불을 끄면 수증기가 더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. 실제로 수증기는 끓는 중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 불을 끔과 동시에 주위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서 수증기가 일시적으로 더 잘 보이게 되는 것 뿐이죠. 아는 척 오졌다. 먹어보겠습니다. 반찬이 3개여서 삼첩반상이 아니라 삼첩반상은 밥, 국, 김치하고 장 외에 반찬 3가지가 추가로도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요거 제목은 킹덤 기본 반상이라고 하겠습니다. 뭐 양념에 후추를 넣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육포에서 나는 그 후추향 있잖아요. 이게 국물에서 계속 나요. 집 밑에 짬뽕 그 느낌하고 좀 국물 맛이 비슷해. 집 밑에 넣은 옷잠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 클릭해보세요. 안 궁금해도 클릭해! 육포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육포를 물에 불리기도 했고 꽤 오랜 시간 가열하여 끓여줬음에도 여전히 단단한 식감이 남아있었습니다. 그냥 육포를 물에 불려서 먹은 그런 느낌이랄까? 솔직히 맛은 나쁘지는 않았어요.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진짜 나쁘지만 않았어요. 먹을 수 있는 수준? 국물은 뭐 이것저것 넣고 육수까지 내면 맛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?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? 진짜 고깃국 같지 않나요? 진짜 같아. 잘 먹어. 먹을만하고 육수 내서 하면은 국물 괜찮겠는데. 이건 국물에 대한 얘기고 이 고기는 먹으면은 진짜 육포 맛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좀 뭐랄까 좀 이질감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와, 이거 진짜 고기 같다. 아니 고기지? 방금 이렇게 이질감이 들었습니다. 데친 김에 밥도 한번 말아봅니다. 진짜 티가 안 나요. 육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됩니다. 이거야말로 흰쌀밥에 진짜 뜨끈한 고깃국 아닙니까? 근데 먹으면 육포. 맛은 없어. 맛은 없는데 먹을만해. 이상 총평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